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부젤라를 만들어 봤습니다. 응원할 때 자주 사용하는 거죠. 아주 큰 소리가 납니다. 아주 긴 나팔처럼 생겼는데요. 이 끝부분에 바람을 불면 아주 큰 소리가 납니다.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아주 큰 소리가 납니다. 이런 부부젤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뭐 색종이 3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색종이 3장과 이 풀과 이 빨대가 필요합니다. 빨대는 약간 좀큰 빨대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색종이 한 장을 삼각형으로 접어 줍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아이스크림 접기를 또한번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더 가운데로 접어줍니다. 네, 그러면 완성입니다. 나머지 색종이 두 장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쪽을 펴고, 풀을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끝과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이쪽에 풀을 발라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부분을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빨대를 준비해 주세요. 이 빨대는 약 5cm 정도, 5cm 정도 잘라 줍니다. 다음에 끝부분을 눌러 주세요. 아주 납작하게 끝부분을 눌러 줍니다. 자, 한쪽을 납작하게 눌러 주시고요. 가위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뾰족하게 잘라 줍니다. 뾰족한 끝부분을 잘라주세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피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불어야 되는데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번 제가 불어보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과 연결시켜 주면 되는데요. 이 끝부분을 약간 넣어주세요. 넣어서 이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들어가는 만큼 표시를 해주고요. 끝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빨대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끝부분이 나오죠? 이 정도 나오게 해줍니다. 그러면 부부젤라가 완성이 됩니다.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주 큰 소리가 나는 이 부부젤라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